Developed and presented by 체리츠. Supported by 그로비돌. 안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어머, 어린아이가 혼자 왔나 보네? 비틀거리는 것 봐. 구두가 불편한가 보네. 귀엽다. 예. 너도 이 밴드의 팬이니? 조그만 게 귀엽네. 야, 애를 놀리면 안 되지. 얘, 누구 만나러 왔니? 잘생긴 하즈? 아니면 섹시한 유리? 아쉽지만 밴드 멤버들은 공연 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준단다.
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일행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. 너 혼자 왔니?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더 귀엽네. 그렇게 긴장할 것 없어. 난 나쁜 사람 아니야. 괜찮으면 같이 차라도 한 잔. 마이 허니, 여기 있었구나. 와줘서 고마워. 오늘 정말 예쁘게 하고 왔네. 또 한 번 반하겠어. 당신은 아까 드러머? 내 공연장에서 내 여자에게 눈독 들이려 하다니 누군진 몰라도 배짱이 대단한걸? 여자분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저는 정말 모르고. 마이허니가 아름답긴 하지. 바쁘실 텐데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. 오늘 공연 멋졌어요. 꼭 저런 어리석은 녀석들이 한두 명 있단 말이야. 이거야 원.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겠는걸? 이런, 달링, 남자는 나 빼고는 다 나쁜 사람이야. 그나저나 내 공연 어땠어? 글쎄. 글쎄,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. 내 이런 모습을 봐주는 건 너뿐이길 바래.
어머 유리, 이 아이는 누구야? 아, 이오춘바 소년의 소녀? 인형 같아, 귀엽다. 아, 인사해. 이쪽은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마이 허니. 어? 정말? 지금 그 말 진짜야? 유리 너 조심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어. 진짜니까. 어, 남자다운데? 그런데 여기 이 아가씨 아직 어린 것 같은데 괜찮겠어? 금해라. 당황했나봐. 괜찮아요 아가씨, 긴장 풀어요. 그런데 웬일이야? 너 무대 끝나고 나서 백스테이지에 나온 적 처음이잖아. 갑자기 관객석에 다녀오겠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다고. 말했잖아,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초대했다고. 그 게스트가 이 아가씨였어?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주 상세히 물어볼 테니 각오해. 네가 그렇게 말하면 진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아서 겁난다고. 저쪽에서 팬들이 오고 있는데 어쩔래? 우린 뒤풀이 갈 건데 꼬마 아가씨도 함께 갈래? 물론 알코올은 안 줄 거야.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같이 갈까? 정말 돌아갈 거야? 하, 잠시만 기다려봐.
예쁘게 하고 와. 아, 잠깐! 기다려!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네. 나한테는 전화 잘 받으라고 그랬으면서 정작 너는 왜 받질 않는 거야? 가뜩이나 공연 때문에 지쳐있는데 뛰어오느라 혼났어. 네가 없으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졌어. 아까는 왜 그렇게 나가버린 거야? 얼굴 표정도 좋아 보이지 않고. 걱정했잖아. 무슨 일이야? 뭐? 왜 말을 하다 마는 거야? 걱정 마. 그 녀석들은 자기들끼리도 재미있게 노니까. 아마 지금쯤 내가 없어졌다는 것도 모를걸? 뭐? 아니 내가 좋아하는 레이디들이라니. 아까 대기실에도 오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?
혹시 질투? 아니, 지금 그 말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잖아. 생각해보니 질투를 한 건가 싶어서. 그런 거라면 모든 상황이 딱 이해가 되는데. 만약 그런 거라면 난 엄청 기쁠 것 같은데.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질투까지 해준다면 난 정말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될 거야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으니까 이리 와. 오늘 보러 와줘서 정말 기뻤어. 네가 보고 있는 덕에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리고 오늘 진짜 예쁘다. 숨이 멎을 정도로 예뻐. 그 구두 잘 어울릴 줄 알았어. 어? 그럼 누구야? 히로인? 히로인이야?
아, 마스터, 지금 오셨... 우와... 이것도 굉장한 모습이네. 오늘 무슨 날이야? 어디 좋은 데라도 다녀온 거야? 구두, 불편해 보입니다. 구두를 벗고 빨리 들어오는 게 어떻습니까? 자세가 어정쩡한 게 상처가 난 것 같습니다만. 그 차림 안 어울립니다. 당신에게는 좀 더.
어머 유리, 혼자 온 거야? 아까 그 귀여운 아가씨는?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갔어. 조그만한 게 귀여웠는데 아쉽네. 뭐야 뭐야, 무슨 이야기야? 귀여운 아가씨. 오늘 유리가 웬 귀여운 아가씨를 초대했거든. 팔랑팔랑한 이 풋풋한 애였는데. 진짜? 야, 네가 공연에 여자를 다 초대하고 웬일이냐? 나도 좀 보여주지. 그렇지? 정말 별일이라니까. 아까는 세상에, 그 아가씨한테 찝쩍거리는 논팽이를 해치우러 객석에도 내려갔다니까. 유리, 너 그 아가씨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뭐? 당연히 엄청 좋아하겠지. 저 녀석 눈을 보면 알잖아. 요즘 다른 생각만 하고 있구만. 그 아가씨는 어때? 그 아가씨도 널 좋아해? 그런데 혼자 보내도 괜찮았던 거야? 그 아가씨 꽤 눈에 띄던데. 난 그동안 네가 진짜 사랑은 안 하는 줄 알았어. 이 여자 저 여자 다 잘해주더니. 그런데 너한테도 순정이 있었구나. 글쎄, 그래도 유리는 본투비 나쁜 남자 스타일이니까 말이야. 그 아가씨가 유리한테 찍혀서 울게 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. 유리가 좋아하는 아가씨라 대체 어디가 끌렸던 거야? 내가 좋아해? 내가 좋아한다고?